일단 목차 부분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목차 부분을 보실 건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범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 이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아까 그 품목분류라는 대원칙이 될 거라고 했잖아요. 이 통칙에 대해서 우선 먼저 공부를 할 거예요. 이 통칙 규정은 해설서 내용도 좀 버릴 내용이 없고 좀 가져가야 될 부분이 많아서 해설서 규정까지 이제 지금 교재에 담았고요. 이거는 이 해설서 부분 중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1부부터 4부 그리고 8에서 10부 여기를 이제 동식물성 생산품으로 이렇게 나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크게 나누고 그 다음에 여기서 1사부랑 80부는 좀 이렇게 달라요. 뭐냐면 1에서 4부는 살아있는 동물부터 이제 가공도에 따라서 이제 먹는 거 저희 이제 먹는 거 위주로 이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예전에 학생 시절에 혹시 수학 공부하시다 보면은 정석의 앞부분 그 집합 부분만 까맣잖아요. 관세사 이 HS 교재도 똑같습니다. 살아있는 동물 1에서 4부까지는 다들 열심히 봐요. 다들. 그래서 1에서 4부는 다들 잘 적으시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에게 친숙한 이 먹는 게 나옵니다. 고기부터 해가지고 뭐 채소, 과일 등등등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목차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표제라고 했죠. 아까 말씀드릴 게 이 표제는 돌아가시면 이제 공부하실 때 일단 외우시면 되는데 1부에는 살아있는 동물과 이제 동물성 생산품이 분류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부는 5개의 류로 구성되어 있어요. 5개 류는 1류에 살아있는 동물, 2류에는 육과 식용 서류. 와, 저는 이거 HS 보면서 갑자기 뭐 이런 이상한 단어를 처음 들어봤어요. 서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죠. 이게 예를 들면 동물의 뭐 그냥 뭐 간, 콩, 뭐 허파 뭐 이런 건데 어쨌든 이런 게 다 해설서 규정에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진도 나갈 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서류뿐만이 아니에요. 뭔가 이상한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야 이거 이러이러한 거예요 라고 설명드리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냥 어쨌든 이렇고 그 다음에 어류 3류에는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 수생, 무척추동물이래요. 그냥 뼈 없는 그냥 생선들인데 뭐 그냥 수산물들인데 어쨌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 4류에는 낙농품. 낙농품이면 우리 뭐 있잖아요. 막 밀크, 뭐 우유, 치즈, 뭐 요구르트. 뭐 이런 것들이 분류되는 거예요. 4류에는. 그래서 이 낙농품, 아까 말씀드렸 지금 방금 치즈, 밀크, 우유, 뭐 요구르트. 이거 다 동물에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 동물성 생산품에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의 알, 천연 꿀, 그 다음에 다른 유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이게 뭐냐? 이게 잔여. 보통 이걸 잔여호, 잔여류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이게 다른 유로 분류되지 않은 그러니까 여기의 차이는 뭘까요? 사류와 오류는 여기는 식용. 여기는 식용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찌 됐건 마지막에는 이렇게 다른 뭐로 분류되지 않는 이렇게 예외 어쨌든 어떻게든 이 물품이 어딘가로는 분류될 수 있게 이렇게 잔여호, 잔여류를 만들어놨어요. 각 류나 호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잔여류가 되고 실무적으로는 거의 다 이쪽으로 가요. 기타로.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부가 이렇게 되고 이제 2부는 식물성 생산품입니다. 식물성 생산품. 그렇게 해서 보시죠. 살아있는 수목과 육류에는 육류부터 14류로 구성돼 살아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 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절하와 장식용잎. 이게 무슨 그래서 전 당황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공부하다 보면은 7류 보실까요? 식용의 채소 뿌리 괴경. 이게 뭔 소리? 그냥 이거 뿌리 식물의 그냥 뭐 그런 표현인데 그냥 이거는 굳이 그냥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다. 그냥 뿌리 식물들 뭐 그냥 통칭하는 그런 용어들인데 어쨌든 이런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8류에는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과실이 뭐 있잖아요. 저희 뭐 딸기, 뭐 사과,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 감귤류 멜론의 껍질도 여기로 분류됩니다. 그 다음에 구류에는 저희 많이 먹는 거죠. 커피, 차, 마태, 향신료. 마태도 차의 일종인데 이쪽에 분류가 되고요. 근데 이제 차, 이 차가 우리가 막 그 평소에 먹는 그런 차를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식물학상의 차를 표현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먹는 뭐 인삼차니 뭐 이런 약간 기호식품들 있죠. 그런 건 일로 분류되진 않습니다. 이거는 강의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이 차는 우리가 먹는 그런 커피숍에서 먹는 차는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식류에는 곡물 뭐 대표적인 거 쌀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밀, 뭐 보리 이런 것들이 분류되고 이제 이거에 생산품들이 이제 11류, 그 다음에 11류는 최유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이게 뭐냐? 기름 짜는 거요. 기름 짜는 데 적합한 과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게 좀 헷갈리는 게 나중에 이제 설명을 계속 이제 본격적으로 가면 드리겠지만 견과류가 여기 8류에 분류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땅콩은 견과류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땅콩은 이쪽으로 가요. 기름 짜는 데 적합한 종자 과실이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한기로 듣고 그냥 앞으로 갈 거다고 그냥 이해하시면 되고 뭐 어디 적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럴 거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각종 종자 과실 이것도 약간 그거죠. 그리고 공업용 의약용 식물 이런 것들이 분류되고 집과 사료 이게 왜냐하면 사료용 식물 이 사료용 식물로 또 이따가 또 이 사부 쪽에 가는 사료를 또 만듭니다. 그러니까 1에서 이제 2, 3, 4부로 가면서 이제 가공도에 따라서 이제 좀 뒤로 가요. 이제 목차를 보시면 그 다음에 편조물용 재료. 아 이건 또 뭐야? 편조물이래요. 편조물은 짜는 거예요. 뭐 바구니 같은 거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짜잖아요. 그 짠 물품들을 편조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료. 편조물용 재료와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 마지막 다른 유로 분류되지 않는 식물성 생산품이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3부 같은 경우는 류가 딱 하나예요. 동물성, 식물성, 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 생산물 그 다음에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 식물성 왁스 말 그대로 그냥 기름, 지방과 기름 같은 거 분류되고요. 그 다음에 제 뭐 있잖아요. 마가릿? 뭐 이런 것도 분류되고. 그래서 동식물성 왁스. 왁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그런 헤어 왁스는 아니고요. 헤어 왁스는 헤어 제품 쪽으로 분류되고, 이렇게 약간 뭐 광택을 내거나 뭐 이럴 때 약간 그런 왁스 물질 이렇게 막 변형되고 막 이렇게 광택 내는 그런 걸 말하는데, 이 왁스는 이제 재질이나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여러 군데에 분류돼요. 그거는 좀 강의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런 왁스가 분류되고, 어쨌든 여기는 돼지 기름, 뭐 소 기름, 뭐 아니면은 뭐 식물성이니까 해바라기 유, 뭐 씨유, 뭐 유채꽃 씨유, 뭐 그런 기름들이 분류되는 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류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부의 표제와 류의 표제가 똑같아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3부 아싸 그냥 류 하나만 공부하면 되네 약간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부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부 여기가 좀 중요해요. 여기가 많이 중요한데 길죠. 부의 표제가 깁니다. 여기는 일단 조제식료품 조제식료품이라고 하면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2류 예를 들어서 2류에 있던 6 그 다음에 3류에 있는 그런 수산물, 그 다음에 그런 물품들로 만든 조제식료품이 분류돼요, 뭐. 그래서 그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떨 때 이 조제식료품에 분류되는지, 어떨 때 그쪽 육과 식용서류 쪽에 분류되는지, 그런 기준들은 이제 그걸 공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그런 분류 기준들을 공부하실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저는 헷갈렸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는 쉼표고 여긴 가운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운데 점이 있고 또 여긴 또 쉼표고 여긴 가운데 점이 있고. 그러니까 쉼표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에 이렇게 나눠 조제 식료품 그냥 하나 이렇게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동등한 관계예요. 그냥 이렇게
음료, 주류, 식주. 이게 지금 조제 식료품이 이렇게 있고 음료, 주류, 식초는 이렇게 하나가 동일하게 보면 되고 또 담배하고 제조한 담배 대용물 앞에는 이렇게 또 동그라미 점이 있죠. 이건 또 동등하게 보는 거고 또 여기 쉼표죠. 쉼표는 또 이렇게 또 끊어주고 그러니까 저 쉼표가 어떻게 구분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 이 가운데 있는 점은 그냥 동등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답안지 쓸 때도 이 쉼표와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이 그 가운데 점을 잘 구분을 해서 써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제 식료품 그리고 음료 담배 제조한 담배 대용물 그 다음에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물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결국 다 담배예요.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물품 이거는 그냥 전자담배 말하는 겁니다. 전자담배. 그러니까 연소시킨다는 게 불에 태운다는 거잖아요. 약간 연기를 내서 그렇지 않은 담배도 여기다 이제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16류에는 이제 육류, 그다음에 어류, 각각류, 연체동물이나 그밖에 수생 무척추동물 또는 곤충의 조제품. 원래 곤충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최근에 개정이 되면서 이제 이 곤충이 들어가게 됐고요. 뭐 말씀드리자면 이 개정이 참고로 HS는 5년마다 개정이 되거든요. 여기 지금은 2022년 버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수험 기간이 길어지면 그 다음 버전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2027이죠. 2027 버전을 공부하실 때까지 수험 생활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 버전으로 쭉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HS는 5년에 한 번 개정이라서 다른 과목처럼 힘들지 않아요. 관세법 같은 거 매년 엄청 개정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5년에 한 번 개정이라서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2022년 버전 전이면 몇 년이죠? 2017 버전이죠. 제가 딱 거기에 걸렸었어요. 그 중간에. 그래서 저는 교재에 갑자기 개정된 거 다 막 새로 붙이고 막 그랬었거든요. 어찌됐건 이거 곤충은 원래는 표제에 없었어요. 근데 개정되면서 이제 들어간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7류에는 당류와 설탕 과자. 사탕 같은 거. 그리고 설탕. 뭐 이런 것들이 분류되고. 그 다음 18류. 코코아와 그 제품, 코코아 그냥 초콜릿 그런 관련된 제품들이 다 이쪽으로 분류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그 곡물, 그 식류에 있는 곡물 막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로 뭔가 물품을 만들어요. 베이커리 제품, 뭐 빵 아니면 뭐 만들겠죠. 뭐 과자 같은 거, 비스켓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식구류에 분류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채소, 과실, 견과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에 조제품 해서 채소로 만든 뭐 그 분류돼요. 막 그냥 뭐 잼 같은 것도 일로 분류되고, 뭐, 주스 같은 것도 일로. 근데 주스도, 이제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말 그 생 주스가 일로 분류되는 거고, 물을 많이 타가지고 약간 음료수 느낌이 나는 거. 이거는 이쪽 22류, 음료 쪽에 분류가 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 슈퍼나 마트에서 먹는 그 주스들 있죠. 그 주스들은 죄다 음료수예요. 음료예요. 여기 이 주스 여기서 보는 주스가 아닙니다. 그냥 저희가 사 먹는 건 주스들은 다 이쪽 음료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1류 각종 조제 식료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잔여잖아요. 저희 실무적으로는 다 그냥 여기다 때려 박습니다. 그냥 웬만하면 2106으로 거의 가요. 2106에 보통 막 무슨 뭐 건강 보조 식품이나 아니면 무슨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뭐 인삼 음료 뭐 등등등. 인삼 음료는 22류로 가고 어쨌든 그 21류 각종 조제 식료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타 뭐 건강 보조 식품 뭐 이런 것들이 다 그쪽으로 가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사료용 이제 그 재료 집과 사료용 그 식물들은 11류에 있었는데 그걸로 이제 만드는 사료들이 이제 이쪽 23류에 분류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4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대용물은 그냥 그 물품을 대용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물품들을 말하고, 그 다음에 각종 뭐 니코틴 그런 관련된 물품들은 어쨌든 24류로 분류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담배 같은 경우는 동식물성이랑 상관이 있죠. 식물 왜냐면 담배 잎이니까. 근데 그 전자담배 이런 거는 이쪽에 속하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막 그쪽 기계 쪽으로도 볼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쪽에 분류된다는 게 좀 특이한 점이고요. 그렇게 해서 동식물성에 이제 그렇게 물품이 먹는 거 그리고 저희가 흡입하는 거 위주는 1에서 4부까지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8, 90분은 좀 결이 달라요. 뭐냐면 원피, 원피가 뭐냐면 동물의 피죠. 피부, 피부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럼 피, 원피, 그리고 모피, 털, 털 그런 거랑 그걸로 만든 뭐 가죽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이제 8, 9, 10 부에 분류됩니다. 8부에는 이제 원피, 가죽, 부피 방금 말씀드렸던 게 분류되고 이제 9부는 식물성인 이제 목재와 그 목재와 관련된 물품이 분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10부에는 이 목재나 또 이걸로 만든 종이가 이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 보면 가공도에 따라서 계속 뒤쪽으로 가죠. 이제 부나 이런 유가. 그래서 8부는 보시면 원피, 가죽, 모피와 이들의 제품. 그 다음에 마구. 이 마구는 뭐냐면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말의 이제 원래 사전적 의미는 말의 이제 그 안장이나 뭐 이런 거 말의 용품들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사전적인 용어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결국 동물과 관련된 용품들은 다 마구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구고 그 다음에 여행용구 핸드백. 핸드백도 이상한 핸드백 같은 것도 이쪽으로 분류되고요. 여기가 이제 나중에 수업 들으면서 말씀 수업하면서 말씀드릴 건데 특이한 부분이 이 재질 불문화하고 여기가 분명히 원피 가죽 제품이 분류된다고 해놓고 가죽이 아닌 무슨 플라스틱으로 된 케이스 그러니까 재질 불문한 그런 케이스들도 이쪽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수업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특이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공부하면서 또 겉은 또 뭐야? 이런 동물 겉은 지금은 거래가 거의 안 된대요. 거래가 안 돼서 이게 없어질 것도 같은데 이제 거의 무슨 동물의 무슨 안 쓰는 뭐 무슨 장 뭐 이런 거라는데 이런 건 전혀 아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모피, 인조모피와 이들의 제품이 이렇게 이쪽으로 분류됩니다. 모피는 저희 알겠지만 밍크 코트 막 이런 거에 들어가는 모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분류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41류랑 43류가 나중에 보면은 동물들이 이제 규정이 막 나와요. 그런 동물들을 외워야 되는 상황도 벌어지는데 어쨌든 이 모피 쪽은 약간 좀 고급스러운 거, 고급스러운 동물이고 예를 들어서 뭐 개털 막 이런 건 별로 안 고급스럽잖아요. 그런 것들은 또 41류로 가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그쪽 부분 나갈 때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9부는 목재와 관련된 물품이 분류되고요. 이거는 이제 목재가 분류되고 45류 코르크는 그 우리 다 와인 때 다 막에 다 있잖아요. 그 코르크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조물 재료의 제품은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14류에 있는 그 편조물용 재료로 이제 만든 물품들이 이제 이쪽으로 분류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부는 이제 목재를 가지고 이제 펄프를 만들고 이제 그걸로 또 종이나 뭐를 만들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관련된 분들이 47, 49류까지 분류되는데 또 여기서 이것도 나중에 계속 이게 헷갈리는 부분인데 49류에 여기 보시면 인쇄물이 분류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인쇄물이 종이에만 되진 않잖아요. 예를 들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저희 선거할 때 현수막 같은 거 막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인쇄물이거든요. 그것도 이쪽에 분류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재질에 따라서는 아니고 근데 이게 나중에 무슨 뭐 본질적인 특성이니 뭐니 해서 이게 그림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냐 아니면 그런 그 재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냐 이런 거에 따라서 분류를 달리 하는데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표제들은 일반적으로 이쪽에 분류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동식물성 물품들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5부 또 다시 넘어가면 땅에서 나는 거죠. 광물성. 광물성 생산품이 이제 지구 땅에서 나는 게 이제 이쪽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25류, 26류, 27류가 있는데요. 25류 같은 경우는 암석 광물 쪽들이 분류됩니다. 암석 광물. 그래서 뭐 소금, 그리고 황, 뭐 토성류 뭐 이런 게 분류가 돼요. 그래서 이 25류가 분류되고 그다음에 26류는 광이라고 하는데 이 광이 금속을 채취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금, 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채취할 수 있는 최초의 그런 걸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슬랙이랑 회 이런 참 용어들이 이 슬랙이랑 회는 찌꺼기, 웨이스트 뭐 이런 거요. 그냥 못 쓰는 것들, 약간 이런 거 버려지는 것들 이런 거를 슬랙의 회라고 부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25류 여기가 이제 연계가 되는데.
여기도 다 연계가 됐었죠. 여기도 25류랑 26류가 있고 27류가 있는데 여기가 암석 광물이고 여기가 금속 광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암석 광물을 가지고 물품을 만들면 이 13부에 13부로 갑니다. 이 13부로 가고 이 26류의 물품을 가지고 가공하면 이 귀금속 14부로 가고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여기서 이제 여기도 이제 비금속이라고 나오거든요. 여기 목차 보시면 보시죠? 이 비금속과 그 제품이 분리됩니다. 철, 강, 구리, 니켈, 알루미늄, 뭐 납, 아연, 주석 이 광들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분류가 이쪽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이제 저도 이게 헷갈렸어요. 비금속이 뭐야? 근데 이 한자가 안일 비, 이게 비금속이 두 부분 나와요. 뭐냐면 이 비금속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안일 비자 써가지고 뭐 이 비금속이 나오고 이거는 안일비라서 금속이 아예 아니다 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15부에 나와 있는 이 비금속은 낮을 비자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귀한 금속은 아니고 그냥 그 좀 약간 질이 더 귀금속보다는 떨어지는 어쨌든 금속을 말합니다. 이거는 금속이 아니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금속이에요. 금속. 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 비자를 쓰면 플라스틱, 고무 뭐 이런 것들은 이 B자를 써서 금속이 되겠죠. 그 비금속이 될 거고 지금 이 15부에 나와 있는 건 이게 금속이 아니다 그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금속과 관련된 어쨌든 물품들이 72류부터 쭉 나와 있고요. 여기서 특이한 거는 77류가 없을 거예요. 77류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77류는 비어 있고 그래서 나중에 외우실 때 이 77류는 꼭 없다 라는 거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순서대로 외우다가 알, 납 여기서 갑자기 그럼 납이 77류로 가버리면은 앞당겨지잖아요. 77류는 유보돼 놓고 여기가 지금 뭐가 들어올지 말지 그거는 뭐 결정돼야 되는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77류는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외우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보시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세계적인 물품 거래량에 따라서 이게 결국 개정이 되는 거거든요. 거래량이 줄어들면 뭐 없애기도 하고 거래량이 늘어나면 뭐 다시 집어넣기도 하고 새로 홀을 신설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5년마다 개정이 이제 협약에 따라서 개정이 되는데 나중에 보시면 호도 중간중간 없어요. 막 이게 옛날엔 있었는데 막 사라진 것들이 막 있어서 그렇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25쪽 한번 보실까요? 25쪽에 이제 오류의 다른 유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보시면 0503 비어 있죠. 0509 비어 있죠. 이런 식으로 이게 보통 다른 교재에는 아예 그냥 이 부분이 없게 편집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냥 예를 들어서 0501, 0502 그다음에 바로 0504 이렇게 편집하신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냥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관세율표의 결번이라고 이렇게 써 있진 않아요. 그냥 공부하시기 편하시도록 이게 이건 없는 번호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0501, 0502 그다음에 0504예요. 0504 없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거는 0503이랑 0509는 예전에 있었지만 뭐 지금은 사라진 그런 호들이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이렇게 없는 부분들은 잘 체크를 하시면서 외우셔야 돼요. 아니면은 다 앞당겨져가지고. 그렇게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좀 유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7류 여기는 원유 이제 석유, 역청류 뭐 이런 것들이 분류가 되는데 여기가 좀 나름 중요합니다. 여기가 왜냐하면 다른 거랑 연계되는 부분도 있고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여기 보면 석유, 역청류, 그 다음에 뭐 그런 그로부터 나오는 물질들이 다 분류가 되는데 이 석유와 역청류의 석유의 함유량에 따라서 이제 1로 분류되냐 아니면 이쪽 6부, 화학공업 쪽 이쪽 물품으로 분류되냐가 그런 분류 기준들이 막 나와요, 주규정에. 그래서 그 부분들이 나중에 중요할 거고 어쨌든 이 물품들이 27류 물품들을 기준으로 이제 6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 29류 뭐 이상한 용어들 있잖아요. 막 할로겐이나 유도체니 뭐 무슨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6부가 이제 나옵니다. 이제 6부가 화학공업에 관련된 생산품인데 이제 쭉 보면 류가 많죠. 류가 많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외워야 될 부분들은 다 외우지 않고 어느 정도 그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외우면 되는데 뭐 무기화학품이니 유기화학품이니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냥 탄소가 들어있으면 유기고 탄소가 없으면 무기화학품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30류는 의료용품이 분류가 됩니다. 의료용품이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 먹는 그 약부터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뭐 구급 상자 있죠. 막 이런 것도 분류가 되고 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분류됩니다. 그래서 지금 30류가 그렇고 이게 30류가 그때 당시에 좀 뭔가 문제가 나올 것 같았어요. 뭐였냐면 막 코로나 이럴 때 막 좀 문제가 나올 수 그때 아마 메르스가 또 발견할 때 그때 당시 기출 문제가 아마 면역 혈청인가? 그런 거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최근에 뭐 좀 우리가 만약에 또 시험 보는 순간에 뭔가 바이러스가 뭔가 좀 창궐하거나 그러면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게 돼야죠. 안 그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1류에는 비료가 분류되고 뭐 냄새나는 것들 있죠. 그런 비료가 분류되고 그 다음에 32류 유연용 염색용 추출물 탄닌과 이들의 염료 그냥 색깔 내는 거예요. 색깔 잉크 같은 거 색깔 내는 것들이 이쪽으로 분류가 되고 뭐 매스틱 뭐 퍼티 이런 거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벽 갈라지잖아요. 벽 같은 거 갈라졌을 때 거기를 채워 넣는 거 뭐 약간 그런 류인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32류는 크게 보면 이 색깔 넣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33류는 향수나 화장품 이런 화장용품들 있잖아요. 화장품. 저도 지금 FTA 컨설팅 하면서 제일 많이 다루는 분야가 이 부분이에요. 화장품. 우리나라가 화장품을 진짜 많이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이 또 동남아시아로 가면 FTA를 좀 활용하면은 많이 좀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서 이쪽 화장품을 저는 좀 많이 다루고 있는데, 화장품 관련된 게 33류로 분류되고요. 이게 다 어쨌든 화학공업 생산품이거든요. 근데 정유. 저는 이게 정유가 제가 좀 바보 같긴 한데 이 공부를 하기 전까지는 그건 줄 알았어요. 그 기름 그 무슨 정유사 무슨 있잖아요. 막 그 주유소 같은데 그런 정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향을 나게 하는 그 기름이래. 그래서 이 정유 같은 경우는 향을 이제 만드는 물질인데 이 정유 가지고 정유만은 향이 너무 독해서 향수를 쓸 수 없고 이제 이 정유를 가공해서 이제 향수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그런 향과 관련된 물품 그리고 화장품이 이쪽 33류로 분류가 되고 그 다음에 34류에는 비누랑 이제 유기계면 활성제 이것도 이 유기계면 활성제에 대한 관련해서도 이제 규정이 있어요. 그쪽 가면 그때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조제 세제 있잖아요. 저희 빨래 할 때 쓰는 세제 같은 것도 이쪽으로 분류되고 윤활제. 그냥 그 윤활 약간 이거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윤활제들이 있잖아요. 막 차량들에 쓰는 거 그런 것들도 이쪽으로 분류되고 광택 내는 거 뭐 이런 것도 이쪽으로 분류되고요. 그래서 34류가 이렇게 분류되고 35류는 단백질계 물질이나 막 이런 것들이 분류되는데 뭐 접착제 이런 것들도 아마 이쪽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35류가 이렇고 36류는 화약 막 폭약 터지는 거 막 약간 불 나는 거 약간 이런 거 성냥 뭐 이런 것들이 분류가 되고요. 그다음에 37류는 특히 요즘에는 크게 뭐 이슈가 별로 좀 많이 시대에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요즘 다 디카로 찍거나 핸드폰으로 찍거나 그렇잖아요. 여기에 분류되는 사진용 재료라고 하는 거는 저 옛날 그 필름 카메라 시절에 그 필름이나 그런 뭐 필름 카메라 인상할 때 뭐 그런 막 그 약간 기억 혹시 아시나요? 막 암실 같은 데서 막 하잖아요. 그 암실에서 사진 인화할 때 무슨 막 재료를 넣어서 막 이렇게 한 그런 것들이 분류돼요. 사진용 재료들이. 그러니까 요즘에는 거의 크게 막 많이 거래가 되기 쉽진 않은 물품들인데 어쨌든 이쪽으로 분류되고 그 다음에 38류 결국 여기도 또 잔여류가 되겠죠. 이제 이 앞에 분류되지 않는 각종 이제 화학공업 생산품이 이쪽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6부가 분류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7부가 이제 39류 40류 두 개의 류로 돼 있는데 플라스틱과 그 제품 40류 고무와 그 제품이에요. 진짜 이쪽으로 많이 분류돼요. 진짜 저희 실무상으로는 봤을 때
플라스틱 제품으로 많이 분류되고 고무와 그 제품으로도 많이 분류되고 이 플라스틱이나 고무 같은 경우는 이따가 좀 뒤쪽에 있는데 그 16배 기계 쪽에 있어요. 그 기계 쪽에 있는 그 기계류의 그 부품들 중에서도 플라스틱으로 된 부품들도 많고 뭔가 고무로 된 부품들이 많거든요. 그럼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를 그럼 기계 부품으로 봐야 되냐? 플라스틱 자체적으로 이제 분류를 해야 되냐? 그런 것들이 이제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무슨 공중합체 나고 단량체 나고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인데 그 부분들은 크게 어렵진 않고요. 그래서 7부에서 이제 플라스틱과 그 제품 그리고 고무와 그 제품이 분류됩니다.